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할 텐데요. 제가 대학부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룻기와 같은 스토리 성경은 마치 제가 룻이 된 듯, 마치 내가 보아스가 된 듯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우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 딸아, 잘 갔다 오너라.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되오. 예,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요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요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지요.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주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저녁같이 바레트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불이 1에바가 됐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번 달에는 특별히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룻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었고요.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룻기 2장입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의 스토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먼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특별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돌아옴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만 평강과 안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어디서 회복됩니까? 머나먼 땅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룻이 했던 선택입니다. 룻은 두 가지의 선택 앞에 놓여 있었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원래 고향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은 실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의 갈림길인가 하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모압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바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보셨던 것처럼 그러한 선택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해가 잘 되는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나오미가 뭐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로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살 방법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차라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보기에는요,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 합리적인 선택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길 끝에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끝에 생명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은 어느 쪽이 이해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느 쪽이 하나님의 선택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룻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자, 이 장에 들어오면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아스는 뭐라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쪽의 먼 친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머지않아 바로 룻과 결혼하게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를 먼저 소개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우리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인격이 매우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매우 훌륭한 사람, 근데 게다가 부자인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이상형이 아니겠어요? 예. 아마 이 마을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남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룻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룻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를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좋아하시네요. 역시. 보아스와 룻의 결혼 스토리죠.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소개할 때 이 먼 친척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 까닭은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보시면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개념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던 제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열두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두 지파에, 그 각 지파에 어떤 기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각 집안을 보존하기 위한 한 가지 제도였습니다. 그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잃었을 때, 그때 그와 가까운 친척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땅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신분에 있어서도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노예가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영원히 그를 노예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그의 친족 가운데 누군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대신 그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땅에 대한 이야기, 그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주고 또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손을 보존하는, 그 집안을 보존해주는 것도 또 한 가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만약 그냥 죽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그 집안에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 홀로 남은 그 아내와 대신 결혼해서 그 집안에 자손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였어요. 나오미와 루스의 집안에 있어서 바로 기업 물을 자, 자손이 없이 죽은 룻에게 바로 남편이 되어주어서 그 집안의 자손을 잇게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줄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그 신분을 회복시켜줄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보아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생에 있어서는 마치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를 볼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에게 있어서의 보아스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룻의 인생으로 비유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보아스와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근데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르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죄악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보아스예요.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주셨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인간에게 있었는데, 근데 인간이 그걸 실패하죠. 마귀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는 본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였는데 모든 것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업무를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통치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열등감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분은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자손은 실제 자손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자손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업 무를자가 되어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요, 이것은 한 가지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면은 룻처럼, 비참한 인생 룻처럼 도저히 홀로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 보아스처럼 가장 놀라우신 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룻기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언급되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흐름을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등장하죠. 그 안에는 다윗왕 이야기, 왕도 나오고 그로부터 또 계속 내려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즉 보아스의 자손 가운데 다윗왕이 나오고 보아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족보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이죠. 아까 읽으셨던 부분인데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족보 가운데는요, 여인의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 그 족보상에 여자 이름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 뭐죠? 라합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어디 나오는 사람인가요? 이 라합은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라합입니다. 놀랍죠? 그 라합이 이 라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대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신분상으로 그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직업이 뭐죠? 창녀였어요. 그냥 직업이 창녀였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그는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는 직업이 창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 족보에 들어가 있고요. 놀랍게도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이 스토리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바로 라합의 집, 그 한 곳 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거 아시죠? 이 놀라운 장면을 아셔야 돼요. 다 무너지는데 집 한 채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었던 집.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라합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조건과 신분에, 그의 배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녀일지라도 그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인생일지라도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시겠어요? 라합이 아마도 그 이후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귀화를 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름도 나오는데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은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부자의 엄마는 부자일까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라합의 인생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생이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종교가 중심인 사회, 혈통을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아마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리더로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온 것도 은혜이고 살아난 것도 은혜이고 그가 축복을 받은 것도 은혜이고 보아스의 모든 인생은 오직 은혜로만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면서 또한 우리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은혜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자 이방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는지도 발견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도 그런 여자니까요.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축복받고 그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모압 여인인 룻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은혜가 없을까요?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자 룻이 자, 룻이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그냥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흘린 이삭 그런 거를 주우러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은 일을 나가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오미는 뭘 하죠? 집에 있다는 사실이죠. 뭐 이걸 보고서 못된 시어머니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없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냥 일만 시키고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그만큼 나이가 연로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룻이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는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한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홀로 있으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함께 그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공경함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룻의 선택이 좋았던 이유는 지난주에 나눴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었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십계명의 바로 5계명이기도 하고요. 십계명의 바로 이 5계명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을 쭉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을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그 계명들이 제 5계명부터 나오죠. 근데 다른 것들은 명령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만 주어져 있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만 주어져 있는데 그 명령들 가운데 유독 한 가지 명령만은 그 명령과 함께 축복의 약속이 덧붙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제5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이 있고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실 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잘되기를 원한다면,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셨죠?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일이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이 좀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는가. 그 까닭은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 나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도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모두 다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의 인격이 어떠하든,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가 어떠한 일을 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내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에 장수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그의 생명이 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공경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부모 위에 부모,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마침내 나의 궁극적으로 나의 부모님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돕고 섬기는 룻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보셨던 까닭이죠.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룻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아멘. 룻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밭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뭐 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지, 주울 이삭은 있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지, 아무것도 예측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방의 여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홀로 와 있습니다. 누가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단 나가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뭘 믿고 나가는 것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착할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걸까요? 그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룻이 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믿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당연해 보이죠?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먹을 것도 집에 없는데 그렇게 나가기라도 해봐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나가봤자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봤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포기해버려요. 나가봤자 별일 없을 거야? 나가봤자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가봤자 사람들에게 조롱만 받을 거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룻이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룻이 보아스를 만날 예상을 하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룻은 그곳에 보아스가 사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그는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조차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었어요. 다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은 무너지리라 라고 아주 굳게 굳게 믿었어요. 근데 만약 여리고 성을 돌지 않았다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돌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 성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보고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벽을 봤더니 금간대가 하나도 없어요. 7일째 돼서 또 돌아보는 거예요. 여섯 바퀴를 돌아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바퀴를 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오병이어를 들고 5천명 있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걸로 저 사람들이 먹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가요, 근데. 안 가고 있는 게 계속. 믿습니다. 막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근데. 그러면 사람들 벌써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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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룻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자, 밖으로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는 실은 룻은 지금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죠. 룻은 지금 보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냥 가서 어쩌다가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연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줍니다. 우연히 예, 그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굳이 성경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이 우연히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고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예, 우연히 우연히 화요 성령 집회 왔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오늘 어떻게 화요성집에 오셨나요? 우연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라고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에요. 오늘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현실적인 선택,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는 선택, 믿음의 결정,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고 무슨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 땅으로 그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사한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생각에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 밭에 온 곳인데, 근데 참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아주 피상적인 차원의 관점일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은 모든 것이 인간의 뜻이고 인간의 계획이고 우연이고 사람의 선택이고, 그러나 그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부분적입니다. 그 아래 있는 거대한 빙산의 덩어리가 들어있죠. 바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요. 롯이 무엇을 알겠어요? 지금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그의 바로 증손자가 다윗왕이 될 줄,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룻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미래를 잘 모릅니다. 누가 미래를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실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는데 나의 근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이 되면 뭘 할까요? 모레 일을 걱정합니다. 네. 모레가 되면 뭘 하겠어요? 글피의 일을 걱정합니다. 뭐 인생이 그래요. 오늘은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을 날리고, 내일은 모레를 걱정하다 모레를 내일을 날리고, 올해는 내년을 걱정하면서 올해를 날리고, 내년은 내후년을 걱정하면서 내년을 날림. 인생 모든 것이 걱정의 걱정으로 점철되다가, 예, 죽기 직전에 내가 천국 갈까요가 염려되겠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난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미래를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 훈련하면 벗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심리 상담 받으면 벗어나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법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의 근심은 오늘 족하다. 끝내라.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길지어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아무리 계획해봤자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는 분은 그렇게 해석하시죠. 내가 계획을 하면 뭐 하겠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무타로 계획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신앙 좋은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전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 때 비록 실수할지라도 비록 잘못할지라도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 때 사람은 식견이 짧아요. 내일을 모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아시겠어요? 대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1년 뒤를 계획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하지만 그러나 실은 우리는 내일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 인간이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계획 하나하나에 의미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계획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나의 뜻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선택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내가 아무렇게나 가는 길 같은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저의 삶에도 그걸 경험했던 점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한 가지 제가 영문과 같은 스토리 있습니다. 혹시 들었던 분은 한 번 더 들으시면. 저는 영문과 출신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잘 안 밝히긴 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영문과를 들어갈 때 실은 저는 정말 영문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의 평생의 꿈은 제 초등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저의 꿈은 과학자였거든요. 과학자. 네, 과학자.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전자공학과 분명히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영문과라는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네, 저는 그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실은 영문과를 쓰러 제가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근데 실은 쓰러 올라올 때도 영문과를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경제학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때 저희 아무튼 지금은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외삼촌께서 제가 원서 쓴데 괜히 따라오셔가지고 따라오는 내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영문과를 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놀랍게도 영문과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후회를 했어요. 정말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쓰는 그 순간에 후회했어요. 뒤돌아서면서 후회했어요. 네. 네. 가서 정말 후회했어요. 가기 전에도 후회했고 가서도 후회했습니다. 네, 저는 영문과 체질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과학자 체질이라니까요. 네, 지금은 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다는 것이죠. 정말 후회가 됐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나하고 종류가 틀린 사람들이더라고요. 모두 다. 네. 남자들이 다 인생을 이야기하고 뭔가 뭐 제 꿈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어떤 예, 분명한 어떤 예, 그런 거를 예,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두 다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시고요. 도무지 미래를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주위에는 모든 사람. 네. 아무튼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 제 동기 중에 남자가 17명이고요. 여자는 107명이었어요. 놀랍죠? 예,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예,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매우 어렵죠. 아무튼 참 어려웠었어요. 전 제가 왜 영문과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예. 거기는 이 썰을 잘 풀면 점수도 막 잘 나와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썰을 잘 푸는 내 후배한테 못 이겨요. 그런 데였는데. 근데 제가 거기를 왜 갔는지 언제 알았는가? 신대원에 가서 알았어요. 신대원에 가서. 아, 내가 영문과 가길 잘했구나. 예. 영문과에서 다루는 것이 문학 장르를 다룹니다. 시를 다루고 소설을 다룹니다. 그럼 문학 장르들을 다뤄요. 그리고 시 보면은 이 단어의 뜻은 뭔가, 이 문맥의 뜻은 뭔가, 소설을 보면서 바로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막 분석하거든요. 할렐루야. 신대원에 가서 성경을 봤는데요. 바로 텍스트만 성경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걸 성경에 적용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큐티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고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이과에 있다가 전자공학과를 갔다면 저는 지금처럼 설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신대원에 가서야 알았어요. 아, 그래서 영문과 갔었구나. 저는 영문과 다니면서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전자공학과를 싫어합니다. 네. 정말 정말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손길이 있더라고요. 난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유익한 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말씀에서 보시면은 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죠. 4절 보시면 바로 그때, 3절에 나오는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와 4절에 나오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세트입니다. 서로 이렇게 형광펜 그어놓으셔도 됩니다. 바로 룻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 거기에 누가 왔다고요?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이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만남을 발견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죠.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보아스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보아스가 딱 나타나서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보아스의 대화예요. 주인과 종의 대화가 성경을 보시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대화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대화를 기록하냐면은 보아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보아스가 그의 종을 딱 만나서 첫 번째 한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어느 주인이 자기 종을 만나서 이런 축복으로 그의 멘트를 시작합니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보아스가 그의 종들을 축복을 해주는데 근데 그 축복을 해주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인생의 중심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보아스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자꾸만 주셔야만 내가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복 그 자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다른 이를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바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가 이 자신의 종들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들도 추수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 그 품꾼들도 역시 보아스를 축복해줍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주인과 종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 이곳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곳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에 직장 상사와 그 부하 직원들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팔로워가 리더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팔로워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또 팔로워가 리더를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되오. 자, 말씀에서 보시면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만남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저 젊은 여자가 누구요? 라고 물었고요. 사람들이 모함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말씀의 그 이후 구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보아스는 금방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룻,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바로 얼마 전에 이 지방에 온 모함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함 여자 룻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보아스는 룻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리게 보호를 해주고 그가 충분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주고 그가 힘들지 않도록 섬겨줍니다. 지켜줍니다. 처음부터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네. 할렐루야. 예, 이런 걸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너무 괜찮은 자매인 거예요. 왜 괜찮았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해줄 때 룻의 외모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예, 물론 룻이
이뻤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외모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보아스가 왜 룻을 이렇게 좋게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렇게 빠져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 까닭입니다. 그 까닭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룻은 바로 이 11절이 보아스가 룻을 잘해준 까닭이에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당신의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들었소. 바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룻이 했던 좋은 선택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택을 했던 바로 그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선택이에요.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정한 그 선택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바로 그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은 외모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은 룻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룻을 보자마자 정말 그를 너무 마음에 들어했던 바로 그 이유예요. 사실은 그를 보기도 전에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미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미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이 자매는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 네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내 인생을 매력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인지예요. 무엇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돕는 이로 바꾸는 것인지, 우린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세상적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정한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룻의 인생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결정, 다른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결정,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축복해주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당신의 인생을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기서 날개 아래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로 새끼 새들을 보호하고 그 새끼 새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가장 평안한 쉼을 얻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은요,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래. 나는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가 아니라 내 인생이 위에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날개 아래 늘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이 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짐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 가지 않으면요, 짐은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가잖아요. 그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 가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 이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의 일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본질은 새끼새입니다. 어미새가 아니에요. 새끼새예요. 새끼새는 엄마의 날개 아래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의 안식과 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지대만 선교사님 아시죠? 하지대만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지대만 선교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앞두고서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쉬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지만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밖을 보니까 사람은 정말 많이 와 있는데 근데 내 목에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집회를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제 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아들아, 저기 있는 사람들은 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날 하진도 선교사님이 집회하실 때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일이 다 나의 일이라고 여길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과업들이,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다 나의 것이라고 여길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 찾아오는가? 내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날개 아래로 가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이 말씀의 맨 끝부분을 보시면
얼마나 이날에 이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이날 보아스의 배려 속에 룻은 풍성하게 이삭을 주어갑니다. 그것을 일 에바, 한 에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한 에바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22리터예요. 22리터. 예,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타작해가지고 그 쌀이 22리터.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1.5리터 페트병. 기억나시죠? 예, 그게 1.5리터예요. 근데 22리터. 그날 하루에, 그날 하루 만에 주운 이삭이 그만큼이었어요. 그것이면요, 나오미와 룻이 5일 동안 계속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풍요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풍요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달려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부딪히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또한 복도로도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인생을 아뢰며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간절히 외치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날개 아래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그 품속으로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에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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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의 맘만 주소서.